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우는 모습이 당연하죠. 그런데 학생들을 위해서 여전히 배움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배워서 제자를 주겠다며 전문 자격증까지 따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하초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선생님의 용접 시범에 학생들의 시선이 쏠립니다. 팔을 팔자로 움직여 용접면을 고르게 하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선생님이 자격증을 잘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수업을 잘 알려주시니까 저도 빨리 자격증을 따고 싶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수업에 집중하는 이유, 선생님이 진짜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연습해 용접기능장 자격증까지 딴 겁니다. 저도 몰랐던 기술이라든가 방법 이런 것도 알게 돼서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준다는 이제 줄 수 있다는 기쁨, 보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학교 선생님 3명도 잇따라 바이오화학 제품 제조 산업기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자격증 취득할 때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게 돼서 그런 거 힘들 때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될지 이런 거를 미리 알고 공감해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는지, 감점 요인은 뭔지 생생한 비법을 알려줍니다. 단순한 것만 물어봐도 선생님께서 다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저희한테 하나하나 다 알려주셔서 그냥 하나 물어봐도 열을 얻어갈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가는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주는 선생님들. 실천하는 교육 속에 선생님도 학생들도 더불어 발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